아,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금리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금리가 부동산이랑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하려면 대출 끼고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대출 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부동산은 반대죠. 레버리지는 필수죠. 그래서 금리랑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그 금리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0년 정도 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금리를 내릴 때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에 부동산이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사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2020년도, 2021년도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동산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무 좋죠. 대출 싸게 받아서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싸게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서 실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고, 어떤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들은 뭐 40, 50%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 가장 또 유명한 지역인 얼바인이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얼바인의 뭐 특정 지역은 거의 뭐한70% 정도 오른 곳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인기 있는 지역, 이런 곳은 금리가 낮았을 때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서서히 인상되고 있는 속도가 좀더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는 뭐 하락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건 지금 한 5%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을 때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6% 정도대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동안에 2020년, 21년 동안 싸게 매입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걸 팔고 다시 사게 된다면 또 높은 금리로 갈아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월세하고 이자를 비교를 해보겠죠. 월세가 높을지 이자가 높을지를 비교하는데 지금은 좀더 이자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거래하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인벤토리라고 해서 미국 부동산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재고들, 재고 수치도 거의 한20% 정도 줄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소강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 뭐 예를 들어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집인데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최근 SK 배터리도 들어가고 현대자동차도 뭐 서버나 항구에다가 짓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또 인기가 또 있어서 또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지역마다 편차는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소강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가 실업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고, 그 실업률이 미국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부분만에서는 모든 투자에 다 적용되는 거죠. 금리,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경제 지표들이 또그 부동산에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표님 유튜브 채널 중에 괜찮은 영상들을 제가 그 썸네일, 그 이야기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더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으면 해서, 그 현금 1억대, 저라면 이 지역에 집 사겠습니다. 이야기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좀 재밌게 미국 부동산을 1억으로 살수 있을까라는 그 측면에서 좀 시작을 한 영상이고요. 1억으로 살수 있는 각 지역별 부동산을 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물론 1억 이하로도 살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막 5천만 원, 4천만 원살수 있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엑싯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캐시플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이걸 제때 팔수 있느냐,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억 이하로 살수 있는 매물들은 나중에 엑싯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 1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뤘으니까 또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이거 1억 이하 매물들은 초장기 투자. 네네. 손해보면서 팔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다는 것.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이 너무, 대답이 너무 짧거든요. 좀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 부동산 사놓고 기다리면 천천히 부자 됩니다. 이런 영상이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미국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그 오래된 자산이기도 하고 가장 세계에서도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을 과거 한 60년, 70년 정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항상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시기가 몇 번 있긴 하지만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시대 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찾아온 이제 하락기 그 두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해서 쭉 기다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미국 부동산 한 채 정도를 갖고 계시면 한 3, 40년 뒤에는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애들 대학을 보낼 수도 있고 집을 사줄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걸 해칭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부동산 하나 사놓고 기다리면 네가 언젠가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의미의 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또 영상 중에 미국 부동산 이상기류 집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거 이제 그 고금리 때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도 이제 약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뭐 그 특정 지역에서는 사실 집을 내놔도 이제 사가시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내놔도 사지 않고 또는 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서 사실 올 캐시 오퍼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신용도도 좋고 뭐 인컴 소득도 괜찮게 벌고 계시는 분들은 대출 받아서 사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은퇴자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조금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올캐시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담았고요. 미국은 좀 재밌는 부분이 그 부동산 거래 자체가 경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내놨으면 이거를 누군가는 51만 불에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49만 불에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20만 불 현금 주고 나머지 대출 받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판매자 입장, 저희가 판매자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즉각적으로 뭐 이 돈이 빨리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현금 받고 팔고 싶 겠죠?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대출 중간에 낀다 그러면 뭐 대출 받는 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선호하지 않는 셀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미국은 그 오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에 따라서 어떤 그 경쟁력이 차이가 난다. 현금 다 주고 살게 그게 가장 경쟁력이 셉니다. 대출을 조금 끼고 살게 그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외국인이 사는 거야? 그러면 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지죠. 왜냐? 외국인들은 중간에 하다가 나 마음에 안 들어와서 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걸 리스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는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선 내국인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셀러 마켓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우위인 시장에서는 부동산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 같이 좀 하락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바이어들이 쉽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조금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삼모삼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안 좋은 대신에 내가 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고 반대로 이자율이 좋은 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살려면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일단은 매매의 개념인데. 네. 미국은 매매보다는 경매의 개념이 더 크다는 거. 이렇게 좀 시스템이 좀 다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